보름달이 선명하게 뜬 야심한 밤, 서울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동작대교 위로 K808 차륜형 장갑차가 등장합니다. 백호라는 명칭에 걸맞게 추운 겨울 칼바람을 뚫고 질주합니다. 다리를 벗어나 도심 한가운데서도 그 위용을 뽐냅니다. 25일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1경비단이 서울 도심 일대에서 수도 서울의 작전 환경을 이해하고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차륜형 장갑차 기동 훈련을 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장병 40여 명과 장갑차 12대가 투입됐습니다. 차륜형 장갑차 K808 백호는 이 420마력 디젤 엔진을 장착해 기동성이 우수한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최대 속력 시속 100km에 완전 군장을 한 병력 9명이 탑승할 수 있어 테러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인 현장 출동이 가능합니다. 훈련은 전쟁지도본부 방호 능력을 갖추기 위한 임무 수행과 복잡한 지형지물 그리고 인구 기반 시설이 밀집한 수도 서울에서의 장갑차 운영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수도 서울과 시민을 위해 행동으로 충성하는 수호신 부대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는 훈련 전 위험성 평가를 통해 안전을 확보했고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유관기관의 교통통제 지원 등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훈련은 전쟁지도본부를 방어하는 것을 중점으로 시행했으며 이를 통해 공세적 기동타격 능력 또한 숙달했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훈련 방법 적용과 평가를 통해 수도 서울 수호에 앞장설 계획입니다.